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뵌 이유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케미모토라는 브랜드에서 두 가지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라이딩 글러브입니다. 메쉬 글러브예요. 그리고 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터치 할 수 있는 그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핏감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제 정품 메이커의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다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라이딩 기어들은 전부 다 소모품이라는 거. 비싼 명품 브랜드고 뭐고 수명이 짧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명이 짧은 것보다는 저렴한 새거, 어느 정도 저렴한 제품을 새거를 사서 자주 바꿔주자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기왕 사는 김에 썩어도 좋으시라고, 떨어지더라도 명품은 명품이니까 비싼 걸 사서 이제 오랫동안 떨어진 걸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제품에 두드러지는 점은 리얼 카본이 적용된 프로텍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과 네오프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꺾이고 펴지는 부분, 그리고 움직임 잦은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주름이 들어간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름용 장갑은 근데 메이커를 떠나서 대부분 장갑이 얇고 타공조차 타공까지도 되어 있다 보니까 잘 헤어집니다. 오래 못 써요.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요 제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없는 가격선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터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바닥 요 부분에는 스로틀 그립이나 이제 핸들바 그립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안티슬립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가지 검색해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선에서 짝퉁이죠. 짝퉁,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인데, 이 제품이 못났다라기보다는 그 제품들의 가격대가 지금 너무 애매하게 낮게까지, 너무 낮은 가격대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점이자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에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스페셜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신다면은 이제 실구매 가격은 조금 더 낮아지실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만원 초반 정도 때 요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애매한 가격대, 사람 심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짝퉁 제품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름용인데 땀은 많이 안 나나요? 여름에 땀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땀 흡수 잘 되는 스웨이드 세무 재질에다가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땀 흘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 수 있나요? 세탁은? 보통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접착제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탁기에 넣고 돌리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교적 저렴한 제품군이다 보니까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건 아니면 이제 손빨래를 하시건 뭐 그건 자유인데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여름용 장갑이다 보니까 한 시즌, 많이 쓰면은 두 시즌 정도가 채 안 돼서 장갑이 다 떨어져서 어차피 바꾸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땀에 쩔어서 금방 빨리 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름 장갑은 그 특성상 세무 재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잘 떨어집니다. 세척은 뭐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염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질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손빨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라이딩 시에 장갑은 필수인가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바이크를 조작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사고 났을 때 또는 바이크를 조작할 때 핸들을 놓칠 때나 적절한 때 필요한 그립, 그 잡아주는 홀드하는 그런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덜 들이고 쉽게 잡고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장갑이고, 특히 넘어졌을 때 이런 프로텍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상을 비교적 줄여줄 수 있는,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장갑은, 라이딩 기어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타는데 지장은 없지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의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이딩 기어는 자동차 보험, 모토바이 보험 똑같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소멸되죠. 안전장비, 사고가 안 나더라도 수명이 다 되면은 이 제품으로서의 수명은 소멸됩니다. 다시 또 새로 사야 되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보험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고가의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제품은? 가성비만으로 봤을 때는 고가의 브랜드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바이크 라이딩 기어를 선택할 때는 가성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죠. 바로 브랜드입니다. 깔롱지기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능성보다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보통은 그 다음이 뭐 핏감이고 뭐고 뭐 하는데 일단은 브랜드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고가의 브랜드는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갑 쪼가리 하나에 막 50만원 60만원 하는데 그게 과연 가성비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비싼 장갑이라고 뭐 두 시즌 세 시즌씩 막 쓸 수 있는 그런 여름 장갑 한정입니다. 여름 장갑 같은 경우에 한정인데, 비싼 브랜드라도 막 내구성이 엄청 좋다던가 막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장갑으로 사용하는 피협 제품들은 조작감 때문에 소가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송아지나 또는 캥거루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해요. 손가락의 이 관절 부분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부드러운 가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못 쓰고 자주 쓰는 부분, 브레이크 레버, 클러치 레버, 뭐 이런 레버류들 작동하는 부분과 스로틀 잡는 부분, 잘 헤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 스로틀 잡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잘 헤어지는데, 뭐 그런 부분 내구성이 더 비싸다고 해서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고가 브랜드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브랜드 파워 하나만 봤을 때는 뭐 이야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빼두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갑은 뭐 써본 나쁘지는 않지만 그 조금 돈 정도 더 보태면 그 돈 씨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좀 더 보태면은 짝퉁을 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정품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돈 조금 더 보태면 짝퉁 살 수 있는 걸 왜 이 듣보잡 브랜드의 제품을 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